둘, 셋, 야! 학교 다녀왔습니다. 에? 엄마는 어디 갔지? 어? 뭐야? 집이 왜 이렇게 엉망진창인 거야? 어? 이? 어? 어? 여기도? 야! 너가 어지럽혔지? 에롱. 에? 너 왜 그러냐고, 나한테! 이러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이유는 없어. 오빠가 싫어. 에? 뭐라는 거야? 나한테 왜 그래? 난 그냥 오빠로서 너한테 잘해주고 싶은 생각뿐이었는데. 엄마 왔다! 어? 응? 어? 야, 리아! 너 집을 어떻게 해놓은 거야? 이게 뭐야? 어? 엄마, 저 아니에요. 진짜 저 아니에요. 저도 방금 왔어요. 아이, 어? 아니, 그럼 열심히 청소하고 있는 동생 짓이라는 거야? 근데 저 죄요. 어? 이게 거짓말 치고 있네? 근육 넥슬라이스! 숨이... 아유. 숨이 안 쉬죠? 아이, 오바 떨지 마. 딱콩 때린 거야. 어쨌든 여기 다 청소해놔. 숨이 안 쉬죠? 야! 진짜 못 참겠다. 너 죽을래? 왜? 약올라? 때릴 테면 때려봐. 이게 내가 못 때릴 줄 알고. 뭐지? 어? 왜 내가 아프지? 뭐야? 너 무슨 짓 했어? 레롱, 야구르지롱, 야구르지롱. 도대체 뭐야? 야, 어디서 이렇게 입냄새가 나지? 어, 너구나. 야, 너 무슨 일인데 한숨을 쉬어? 너 또 시험 0점 맞았구나. 그게 말이야? 냄새. 아, 뭐? 네가 때렸는데 너가 더 아팠다고? 그래. 그 꼬마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 어? 니가 어떻게 알아? 이름은 SCP-053. SCP? 그래, 053은 어린 소녀로 보이고 기본적인 말을 할 수 있다고 해. 그리고 053과 눈을 마주치면 살인 충동을 느껴. SCP-053을 공격하지만 물리적인 피해를 입혔을 때 때린 사람의 파워만큼 피해를 되돌려준다고 해. 절대 방어의 능력자 SCP-053이거든. 혹시 그 소녀 053이 아닐까? 뭐? 그러면 우리 집에 있는 개가 SCP라는 거야? 에이, 그런데 아니겠다. 네 집에 있는 그 여자아이랑 너가 눈이 마주치면은 살인 충동을 느껴야 되는데 넌 그렇지 않잖아. 그렇긴 하네. 그럼 도대체 뭘까? 낸들 아니야. 얘들아, 오늘 엄마 아빠 저녁 늦게 들어올 거니까 기다리지 말고 오늘 일찍 차렴. 여보, 오늘 부부 모임 오늘 맞지? 아, 맞아요. 아, 얘들아 일찍 자야 돼, 알았지? 네. 아, 여보 가자. 응.
흥! 오늘 난 엄마 아빠 침대에서 잘 거야. 너는 내 방에서 자. 흥! 한 번만 더 메롱하면 죽는다. 드디어 찾았다, 그 꼬마. 도대체 나를 이렇게 만든 게 어떻게나 이렇게 만든지 모르겠지만 능력자인가 본데 이번엔 내 친구들도 불렀다고. 넌 내가 반드시 잡아서 연구실 이런 곳에 비싼 가격에 팔아버릴 거야. 얼마에 팔 건데? 난 적어도 수천억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그래? 우와, 대박. 좋았어, 우리 떼부자야. 빨리 가서 때려 잡자. 가지. 와, 이 녀석인가? 그래, 이 수천만짜리 꼬마이 드디어 찾았다. 그런데 딱히 봐도 그렇게 비싸 보이진 않는데 이게 왜 수천만 원이란 거야? 건드시면 이 자식 건들면 위험하니까. 그래? 아빠는 아직 안 들어오신 건가?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지? 응? 내가 또 이상한 거 보나? 이 자식, 너 능력자인 거 다 알고 있어. 하지만 능력자라고 해도 손발에 묶어두면 능력 같은 건 절대 못 쓰겠지. 대장, 이제 이 녀석을 어떻게 손봐줄까? 글쎄, 이 수천억짜리 그 막대한 현금을 얻기 위해서는 뭘 해줘야 될까? 손부터 잘라줘야 될까? 아니면 좀 패줘야 될까? 다리부터 때리자. 아니, 근데 대장, 그래도 이 꼬마 아이를 때리는 건 좀 너무하지 않을까? 뭐 손발도 자른다니 그건 좀 심하잖아. 아이, 그렇다고 해서 네 손발을 자를 순 없잖아. 오우, 그건 맞는 소리 같아. 이 꼬마아이의 손발을 자르자. 그래. 그래, 그래. 하지만 근데 이 꼬마 녀석은 보통 녀석이 아니야. 그러나 손발을 묶어뒀으니 일단 우리가 당한 만큼 확실하게 때려주자고. 그래. 좋았어. 난 왼쪽 다리를 맞지. 나 오른쪽 다리. 뭐야? 왜 가만히 있는 거야? 살려달라고 해야지. 안 되겠다. 이? 어? 이 뭐 하는 거예요? 제 동생 괴롭히지 마세요. 자식이 너 뭐야 이 자식? 이 자식은 뭐야? 어디서 이런 꿈탱이가 나와가지고 말이야. 아주 때리고 싶게 생겼어. 아니 영화랬지 이거. 아주 영화랬지 이거. 바보, 내가 그렇게 괴롭혔는데 왜 날 감싸주는 거야? 그렇지만 넌 나의 동생이잖아. 그만해! 우리 오빠를 때리지 마! 드디어 입을 여는구만, 저 능력자 꼬마 녀석. 어쩔 건데? 미안한데 계속 맞지? 때릴 거지? 눈이, 그 눈이, 아, 왜 이래? 이 녀석 죽일 거야, 죽여! 너 설마 SCP-053이야? 맞아. 근데 방금 왜 날 감싸준 거야? 그건
오빠는 당연히 동생을 지켜야지. 동생이 생기면 지켜주기로 나한테 약속했거든. 뭐? 동생? 바보. 난 그렇게 오빠를 괴롭혔는데. 미안. 사실 부러워서 그랬어. 오빠는 아빠도 있고 엄마도 있고 집도 있잖아. 난 모두가 없어서 질투나서 그랬어. 그래서 오빠랑 부모님 사이를 나쁘게 하고 싶었어. 왜냐면 난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자마자 절대 방어라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서 평화하지 않았던 나를 부모님도 날 괴물로 생각하시고 무서워하시면서 SCP 재단을 버리고 도망가셨거든. 그래서 다 가지고 있는 오빠가 부러웠어. 괴롭힌 거 정말 미안. 그랬구나. 난 그런 것도 모르고. 잉. 오빠, 나 이제 돌아갈게. 어? 어딜 가는데? 난 다시 SCP 재단으로 돌아갈게. 군대들이 날 찾으려고 움직이고 있어. 내가 여기 있으면 오빠도 가족들도 위험해질 거야. 어, 그렇구나. 고마웠어. 잘 지내. 어? 혹시 괜찮다면 같이 살진 않지만 내가 네 오빠가 되어줄게. 어? 내가 너의 가족이 되어준다고. 정말 고마워. 잘 가라. 애들이 걱정하겠는걸. 아빠 왔다. 엄마도 왔다. 아, 리아 아직도 안 자고 있었어? 네. 너 상처는 뭐니? 아, 별거 아니에요. 넘어졌어요. 칠칠맞게. 아, 근데 리아야, 동생은 동생. 동생 어디 있어, 동생? 갔어요. 어딜? 에이? 이 시간에? 부모님이 찾아오셔서 데려가셨어. 그래. 아, 인사도 못 하고. 아쉽네. 리아도 아쉽겠다. 동생 가지고 싶어 했잖아. 아니야, 괜찮아. 이제 필요 없어. 전 엄마 아빠만 있으면 돼요. 저를 혼내시긴 하지만 항상 정말 감사합니다. 얘가 왜 그래? 탁사 돌았어. 자, 여보. 그러게. 엄마 아빠 사랑해요. 리아 오빠는 잘 지내고 있을까?